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혹을 높이기 위한 날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장애인은 물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섬기는 걷기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단법인 NCMN 신이재 이용미 간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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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용미 네. 간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NCMN 그리고 OK 운동본부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단법인 NCMN은 네이션스 체인지 오브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의 약자로 네이션은 국가, 종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예. 이 범위를 넘어서서 각자가 속한 영역, 예를 들어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가정 영역,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목사님의 경우는 종교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자신이 속한 사회 각 영역에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로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2012년 제주 열방대학을 설립하신 홍성건 목사님에 의해서 출범했습니다. 예. 그리고 OK 운동본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네. 전국에 한 300여 개 팀이 매주마다 구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신이자 간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는 20일에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어떤 건가요? 네. 4월 20일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날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 사랑과 나눔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이 오케이는요. 내가 사는 주변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자는 취지의 이웃 사랑 실천 캠페인입니다. 네, 이날 우리는요. 저희가 이번에 빨간 티셔츠를 입고요. 또 빨간 풍선을 들고요. 저희가 우리 전국 300개 우리 팀 봉사자들과 함께 또 장애인, 노숙인, 그리고 탈북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가정 들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함께 걷는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변 5km에 있는 이웃들 먼저 살피고 섬기자. 뭐 이런 의미 정말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행사가 부활절을 하루 앞두고 네, 또 맞습니다. 펼쳐진 행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행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먼저는 이웃사랑 실천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인 선한 마음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을 뭐 특별한 사람, 특별한 단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출발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내가 섬기고 있는 뭐 교회 주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는 이런 우리의 소망을 5km를 걷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사랑과 동행, 변화와 기적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그 북한의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 걷기 대회가 시청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나요? 네. 서울 시청 광장에서 네. 저희가 이제 7시부터 접수를 하게 되고요. 8시에 모여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8시 20분부터 걷기를 시작하실 할 겁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까지 5km를 우리가 함께 걸을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사랑 이제 현장 전쟁기념관에 도착을 하면요. 부스 사랑 나눔에 대한 부스 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다, 쉽다라는 것들을 그 부스 활동을 통해서 아마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여러 가지 사랑 나눔을 하고 또 같이 누리고 또좀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거고요. 이날 우리가 공연으로는 다 같이 연합에 대한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또 특별히 장애인 오케스트라 협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손준호, 김소연 씨가 와서 또 아름다운 노래로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정말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대회를 통해서 뭐 장애인에 대한 공감도 좀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어떤 넓은 마음들을 일반 시민들이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를 통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이 간사님은 어떻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장애인을 향한 편견이라든지 또 차별 없는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웃사랑 또 섬김 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고 또 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사랑 실천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 무엇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주변 5km 안에 어려운 사람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이 있다면 네.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섬기는 그런 실천 운동이 일어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번 행사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참가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단위로 또 가족 단위로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날 4월 20일 토요일 날 시청 광장으로 7시까지 오셔서 8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myok.co.kr로 접속하셔서 사전 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5는 숫자 5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날 우리 참가비 만 원이 있습니다. 이 참가비는요. 우리가 행사 진행비로 사용하지 않고요. 전액 저희 OK 운동 본부를 통해서 이웃 사랑 실천에 그대로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네, 네. 7시가 지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추되 조금 일찍 가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이어서 또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네. 우리 MCNN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비전도 궁금하거든요. 이 간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은 구제사역, 또 의료사역, 그리고 또 교육,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이것을 내가 살고 있는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열심히 저희가 또 계속해서 운동을 벌일 겁니다. 지금은 예. 300여 개가 됐지만 해외에도 한 10여 개가 되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함께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저희가 평양에서 오케이 운동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넘어 세계를 섬기는 예. 오케이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평양부터 5km, 그리고 또 세계에서 또 5km. 그렇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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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들어볼 텐데요. 신간사님께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뜻하지 않게 강도 만난 이웃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이웃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날 고난주간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이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5km 이내에 그 어려운 이웃,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정말 품고 열심히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불평하는 열 사람보다 실천하는 한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4월 20일 우리 다 함께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사단법인 NCMN 신희재, 이용미 간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